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TC 일렉트로닉스 앰프웍스 시리즈 짐스 800 프리앰프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두 편을 만나봤고요. 이 저희가 이제 UAFX 얘기를 계속하는데 UAD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 UAD에서 페달형 앰프가 나오면서 아직은 마샬이 출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TC 일렉트로닉에서 먼저 마샬을 출시를 했는데 마샬이 심지어 두 대입니다. JTM 45와 JCM 800. 실제로 저희가 이제 복각된 모델이긴 하지만 기어 타임즈 촬영을 하거나 이 플레이어스 가이드 촬영을 할 때 즐겨 사용하는 JCM 800 모델의 사운드를 저희가 익히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냉철한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마샬, 마샬이라는 그 상징적인 앰프를 이렇게 페달형으로, 물론 이제 마샬 JCM 800, JTM 45의 사운드를 복각한 페달들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사운드를 들으면 앰프 사운드라기보다는 페달에서 나오는 앰프 복각 사운드다 라는 그렇죠. 느낌이 많이 들었다면 이 친구는 좀 다르다. 그래서 실제 이 JCM 800 사운드를 앰프형으로 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앰프 게인에 대해서 이제 목마름이 있었던 연주자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라는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 앰프 게인을 조절합니다. 부스트, 부스트의 양을 조절합니다. 레벨, 앰프의 레벨을 조절하고요. 3밴드 EQ, 각 음역들을 조절합니다. 프레젠스 노브, 앰프의 프레젠스와 동일한 역할을 하고요. 프리, 포스트, 부스트, 두 가지 방법으로 부스트 회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짐스 45처럼 노브가, 마샬의 금색 노브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뭐 쳐보기 전에 뭐 약간 좀 깔고 가자면 네. 버즈비에서 시언 앰프가 일단 JCM 800이죠. 맞아요. 리슈 그리고 제 개인 스튜디오에도 800 SC 모델이 있습니다. 네. 그게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네. 좀 비교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저희가 자주 들어서 익숙한 소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진짜 흡사하네요. 이 친구는 그 제가 그 조금 더 들어보고 네.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 그 800을 일단 논하진 않을게요. 네. 800은 논하지 않고 이 마샬 이제 800, 900번대 그리고 뭐 주빌리까지 네. 요거 세 개를 약간 묶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 마샬 클린톤에서 나온 그 특유의 하이에서 그 칼칼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가 그냥 나네요. 그냥 나서 지금 정말 안 좋은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로 저희는 모니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녹음된 소리는 더 좋겠죠. 맞아요. 이게 굉장히 실감이 납니다.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부스트를 한번 밟아볼게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채널을 네. 변경할 거고요. 저는 살짝 소름 돋았습니다. 일단은 부스터까지 해보고 네. 제가 어떤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네. 정확히 드릴게요. 결론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왜 했냐면 네.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JCM800은 요 정도로 게인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JCM800보다 훨씬 게인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들어보니까 그리고 JCM800보다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신경질적인 게 조금 정제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900 그러니까 8900 주빌리 어디 선에 이쁜 거를 딱 잡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솔직히 저는 800을 좋아서 네. 샀지만 800이 여러분 되게 쓰기 편리한 앰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800의 앰프에서 그 마샬의 날것 그대로의 그 시원하게 커브감이 느껴지는 게인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컨트롤하는 게 이제 완벽한 클린톤을 뽑아낸다거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불편함이 있죠. 그 불리하고 이제 불편하고 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그 되게 좋아하는 이제 800만큼 좋아하는 게인인데 정말 결이 다른 게 주빌리인데 저는 오히려 이게 주빌리 사운드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름은 800이어도 나 800은 조금 힘든데 너무 애가 짜릿하던데 이러신 분들은 주빌레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그 실제로 주빌레 앰프는 정말로 여러 유저들이 좋아하시는 왜냐면 존 프루시한테도 주빌레를 그렇죠. 쓰고 있고 슬래시도 썼었고요. 오히려 이거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아할 소리 그러니까 JCM800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800은 아닌 것 같고 그냥 800, 900, 주빌리 이 어딘가에 있는 좋은 소리의 정수를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은데요? 당시에 이제 마샬을 대표하던 사운드들을 하나의 케이스에 담았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역시도 들으면서 이 특별히 느껴지는 그 특유의 질감 같은 경우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느꼈고요. 마샬의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짐 800 같은 경우, 짐스 800 같은 경우에 이 후회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든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는데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저는 정말 오랜만에 뿜뿌가 막 오고 있습니다. 은총 씨 먼저 짐스 800 프리앰프에 대한 한입평 주신다면? 네, 3편 그 4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거 날로 먹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빌드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편에서 어떤 엄청난 한지평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한지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샤를 대표하는 사운드 모두 여기에 있다. 이 굉장히 저희가 이제 좋아하는 페달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요. 마샤의 진심인 브랜드들. 그 브랜드들에서 느꼈던 감동 뿐만 아니라 이 마샬 JCM800이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왔을 때 느꼈던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굉장히 멋있는 앰프 시리즈인 것 같고요. 들으시면서 비교해 보시면서 앞으로도 세 편을 더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나의 앰프는 무엇인가, 내가 꿈꿔왔던 앰프는 무엇인가 찾아 떠나는 여행 함께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9.6 10점 계속해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브랜드의 전설적인 앰프를 복각한 앰프웍스 시리즈를 저희가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